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우입니다. 네, 이렇게 또 설날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가에 내려왔는데 되게 풀메이크업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네, 본가에 와서 이제 제가 오늘 뭘 할 거냐면 전을 붙여볼 거예요. 전을 붙이면 이제 엄마가 용돈을 네, 또 이렇게 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전을 붙이는 걸 한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저기 방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네, 엄마 푹 쉬고 제가 전 많이 많이 붙여서 따로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치마를 네, 입고 왔습니다. 오늘 또 굉장한 사투가 벌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일단은 먼저 애호박 전이랑 그리고 두부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악이라도 틀어야 되나? 명절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뒤집어주는 정도? 자, 일단 그러면 호박을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썰어봤죠. 제 방식대로니까, 그쵸? 끄트머리는 전 날려요. 다 그렇죠? 그쵸? 저 요리 최대한 많이 해 먹으려고 해요. 최근에 한동안 좀 많이 시켜 먹었거든요. 너무 재활용이 많이 나와. 다 자르면 안 되는데 일단 이 정도만 잘라야겠다. 그래서 이틀 전에 그것도 먹었는데 참치찌개 해 먹었어요. 왜죠? 잘랐습니다. 이런 거 하면 또 이제 어떻게 써준다고, 그쵸? 잘 잘라요. 그럼 일단 호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안 온 동안 엄마가 이사를 갔나 봐요. 엄마가 말도 없이 이사를 와가지고 찾는데 한참 걸렸잖아요. 한참 걸렸네. 말 좀 해주지, 이사했다고. 맞죠, 이거? 원래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TV도 틀고 해야 되는데 신문지도 잘 깔았네. 아, 엄마가 다 준비를 그러니까 해놨네. 아, 엄마 가만히 있으라니까. 네, 감사합니다, 엄마. 식용유를 먼저 이렇게. 금방 오르네. 내정 좋은데? 이렇게 담그고. 원래 계란을 무치고 밀가루를 무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이렇게 안쪽 좀 해봤어. 이거 왜 계란이 안 묻어? 야, 이거 맞는 거야? 아, 이제 알았어. 아, 요리 잘하는데 제가 전... 안 돼 이거. 제가 전은 좀 약해요. 아, 나 김치전 막 감자전 이런 건 진짜 잘하는데 진짜로. 아니 잠깐만, 그리고 이게 기름이 너무 싸이 들어간가? 맞는 거야? 이 끝에서 구워야 되나? 톡해서 저 부분에 올려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그 막고차에 맛있어. 맞죠? 저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아, 전냄 좋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남의 집에, 아 아니지, 우리 엄마 집에서. 전냄새. 아, 그리고 나는 요리할 때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엄청 치우면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그 꼴을 못 봐. 얘네를 좀 재워놓고. 근데 원래 간 안 해도 되나, 이거? 아, 그치, 간장 찍어 먹으면 되지. 좀 더 그러지. 자, 이제 두부. 야, 왜 이렇게 조용해? 아, 나 불 껐어요? 말해주지. 아, 이게 쉽지가 않네. 뭐 여러 개 하려니까. 그치, 원래 이 소리가 나야지. 너무 많나? 왜? 아니야, 아니야. 이게 더 예뻐요, 나중에. 너 딱 봐요, 알겠죠? 오, 소리 좋다. 근데 왜 모양이 왜 이래? 좀 괜찮은데? 아니에요?
원래 전 집에 이런 게 더 입틀망 뭐야. 원래 이런 게 진짜 맛집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했고. 아, 그게 아니라 두부는 먹어줘야 돼. 버섯은 다 해야겠다. 밀가루 묻히고 고기 속을 안에 넣는다. 이거는 뭐예요? 만든 거야? 진짜요? 진짜?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또 새로 콘텐츠 이렇게 찍는데 진짜 어머니가 거기 계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이걸 진짜 이렇게 해왔구나. 야, 이 두꺼운 게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 좀 요란스럽게 좀 튀겨봐. 애들 왜 이렇게 풀이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지금 하고 있는 거. 저는 떡볶이 먹을 때도 야채 튀김이랑 그 고추 튀김밖에 안 먹어요. 전집 가서 막걸리 먹고 싶다. 이게 속이 익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감이겠지, 감? 이렇게 약간 좀 쿨하게 해야 전집 같아. 야, 나 안 뜨겁나 봐. 아, 뜨거! 아, 뜨거! 와, 쉽지 않구나. 이렇게 명절 음식 하면서 다들 막 땀을 그렇게 흘리시는지 알 것 같아. 어머니가 해주셨는데 다 써야지. 이거 들고 갈 거 아니잖아. 야, 잠깐만, 이거 좀 뒤집어 줄래요? 모자이크 처리해줘야죠. 잘 뒤집어. 학생 빨리! 감사해요. 전 꾼지 한참 됐네.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네. 아, 자꾸 얘 안에서 자꾸 얘가 나오려고 하냐? 어? 빼꼼했네, 빼꼼. 어우, 눈 따가. 와, 나 살면서 내 인생에 전 가장 많이 하는 날이다. 그리고 전은 또 막 당겨져 있어야 돼. 괜찮아. 한 입 해봐. 맛있죠? 기름 좀 줄여야 돼. 아, 맛집을 모르네. 맛집은 원래 다 이런데. 저는 식혜. 엄마가 식혜를 만들진 않지만 식혜. 약밥을 먹나? 나 약밥 잘 안 먹어봤는데. 저는 생선, 조기구이. 제가 생선을 못 먹으니까 엄마가 항상 명절 아니어도 생선을 많이 구워주세요. 그래서 생선에 대한 아주 좋은. 아, 네, 멀티가 안 되세요. 큰일이네. 아, 이건 좀 어렵다. 전 잡채. 그래서 잡채는, 아, 얘는 또 왜 그래? 잡채는 배달으로도 시켜 먹어요, 집에서. 네, 그 정도로 잡채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는 애호박전. 왜냐면 사실 제가 육아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건 당연히 갈비집 아니야? 근데 우리 엄마가 그 LA 갈비로 항상 해주거든요. 저는 곶감. 곶감 좋아요. 저 지금 곶감 진짜 짱 좋아해요. 저 집에서 하이볼이나 와인 마실 때 무조건 곶감. 얼린 곶감 이렇게 잘라가지고. 짱 맛있어. 그거 나중에 꼭 먹어봐요. 얼려가지고. 이건 당연히 묵국. 약과를 좋아하긴 하는데, 묵국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나 식혜도 너무 좋아하는데. 잡채도 너무 좋아하고. 잡채, 깻잎, 애호박전, 깻잎, 묵국이랑 갈비, 찜. 설날 음식이잖아, 묵국. 아, 있어봐. 다 방법이. 야, 이거 불.
졸업자. 어, 누나가. 근데 내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땡기는 건 사실 목국인데. 목국. 아, 이건 조기. 저는 생각보다 생선을 진짜 좋아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목국 어디 갔어? 목국 내놔. 아. 나 조기. 야,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돼요? 야, 이거 피곤하다, 야. 아, 이건 진짜 어렵다.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렵다. 아, 저건 좀 어려운데? 전 조기. 생선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엄마가 진짜 맨날 해주는 그거여가지고. 그리고 집에 저 엄마가 서울 올라오면 이렇게 생선을 간해서 얼려놓고 가요. 그 정도로 생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유, 이건. 나 이제 알았어. 완벽하게 장전을 하고 한 번에 구워야겠어. 안에 넣고 반 접어. 맞죠? 야, 이거 어렵다. 이미 막 깻잎 좀 먹어만 봤지. 엄마한테도 전화 한번 해볼까? 근데 엄마는 여기 방에 있는데 왜 전화해? 전 진짜 잘, 저는 한번 하면 한 시간은 기본이에요. 여보세요? 어, 엄마 언제 와? 아, 엄마. 아니, 엄마 방금 나갔잖아. 나? 나 안 나갔는데. 아, 나 엄마, 나 지금 촬영 중이야. 전 붙이고 있어. 그래? 어, 지금 엄마 목소리 지금 들어가. 엄마야, 촬영 중이야? 어, 나 지금 촬영 중이야. 어, 미리 말도 안 하고. 엄마, 왜 갑자기 말투 바뀌네? 내가 지금 집에 와서, 본가에 와서. 촬영하고 있는데 아까 엄마가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어? 아, 엄마 여기 있구나 아직. 어. 어리둥절하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엄마 근데 내가 지금 전을 하고 있거든. 어. 전할 줄 아나는 못하잖아. 어, 엄마 끊을게. 어. 어. 일단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설날에 만약 부모님이 전을 부치신다면 모두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혼자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거고, 네,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손 좀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면서 가장 제가 전을 많이 만들었어요. 맛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또 어머니께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야, 간장 일단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근데 오게티가 있어요. 무리하게 넣긴 했다. 고추장 먹는데 약간 동그랑땡 먹는 느낌인데? 전 깻잎전! 내가 알던 깻잎전과 좀 다르긴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맛있는데? 왜 맛있지? 내가 두부를 엄청 많이 구웠구나. 근데 이거는 맛 없을 수가 없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맛. 맛살 먹어볼게요. 되게 귀엽다. 짱 맛있네. 아, 막걸리라도 한잔 할걸. 짠. 야, 근데 진짜 맛있긴 하다. 신기하다. 사실 혼자 있으면 절대 안 해먹잖아. 해먹으니까 진짜 맛있긴 하네. 저는 그럼 버섯을 먹어볼게요. 그새 좀 늙었어, 버섯이. 맛있는데 버섯이 조금 식었다. 오독오독해가지고 맛있다, 버섯이. 아, 사실 제일 맛있는 거는 깻잎이랑 고추. 세 번째가 버섯. 맛있다. 오늘 또 이렇게 실컷 전을 부쳐봤는데, 이번 설날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네, 또는 친척분들, 또 좋은 사람들에게
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설날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랜만에 또 제가 이렇게 요리를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만나 뵙게 되었는데 재밌게 봐주시고 설날 잘 보내고 다시 또 좋은 기회로 만나길 바랄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해피 설날.